네. 자, 지금 여러분은 두 개의 소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index.html. index2는 여분으로 남겨봤습니다. 왜냐면 index가 첫 장에서 뜨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분은 보통 뭐 뒤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상관없어서.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비게이션 소스 중에 반응형 웹 소스입니다. 결과물은 여기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미리 띄워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rwebnavi, responsive webnavi. 자, 지금 이거는 화면이 작아졌을 때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조금 멀어졌을 때, 여기 있는 글들은 전혀 의미가 없겠고요. 제 화면이 워낙 작은지라 축소를 해보면 약간 PC 같은 느낌. 자, 예고,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미리 띄워놓으셔야 되겠네요. 왜? 이 친구가 F12를 누르고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대신에 F5로 대체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원본인 내비게이션 소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본 소스 중에 보면은 쭉 보겠습니다. 일단 바디 부분은 어디나 바디에 대한 기본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틀린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일단 이 순서부터 한번 좀 가져가 볼게요. 탑내비라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바디 부분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침 주석을 올려놨어요. 바디 밑에 반응형 웹 내비라고 지금 써 있죠. 아니면 여러분 여기 이 클래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만약 주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자. 물론 거기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소스가 복잡하면 찾기가 힘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바디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바디. 일단 바디에 들어가야지 안에 어떤 내용이 구동되든 바디 안에 일단 내용이 우선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이 친구. 아, 잠깐만요. 여기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애인데 따로따로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형 내비라고 하는 주석과 슬래시 반응형 내비까지를 우선 복사해 주시고요. 자, 하드코딩이다 보니까 여러분 쭉 내려서 서브라임 텍스트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미들 마우스 버튼, 여러분 마우스의 중간에 바퀴를 조절하시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에러를 잡는데 아니면 내용을 분석하는데 편리한 모드가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내비게이션 대체는, 자, 내비게이션이 밑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위에 있는 게 좋으세요? 슬라이드가 위에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럼 이제 컨셉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자, 나는 내비게이션을 밑에다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아니면 박스원에다 하겠다 하는 분들은 요 자리에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일단 말은 이렇게 직접 한지라, 박스2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위에 그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 밑에 내비게이션이 보였으면 좋겠다. 자, 지금은, 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요 자리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주소까지 돼 있으니까요. 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주소까지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처리가 됐죠? 그래, 이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 고침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는요. 자, 요게 지금 방금 전에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내비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만큼 가져갔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물 밑에 가려지는 글씨 내용이니까 빠뜨리시고요. 밑에 있는 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스크립트로 끝나는 부분까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컨트롤 C. 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됩니다. 자, 아니면 바디 태그 끝나기 전에 놓으셔도 되는데 에러가 나면은 조절해 보겠고 요 일단은 요 태그 안에다 넣어야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스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해 봤고요. 세이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디비전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탑랩이라고 하는 디비전 클래스와 함께 아이디를 동시에 쓰고 있네요. 그죠? 네. 아이디와 함께 클래스를 같이 쓰고 있네요. 여기는 아래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브라임 텍스트는 이렇게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비슷한 말이 이렇게 뜨네요. 얘가 얘를 규정해주는 자바스크립트네요. 그리고 탑 내비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 자바스크립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responsive라는 건 제가 친건 아닌데, 일단 이 소스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w3schools.com에서 소스를 가져온 겁니다. 출처가. 자, 일단은 스크립트가 들어가서 body 있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려보면은, body 이하, 클래스죠. 탑 내비부터 어디까지냐. 일단은 여기까지. 미디어 쿼리 전까지를 CSS에다가 넣으셔야 되겠네요. 자, 얘는 주석이 없죠. 자, 여기서부터 요 밑에 미디어 쿼리 전까지를 컨트롤 C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자리로 이사 왔어요. 야, 지금부터 소스가 복잡해지는구나.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렸던 25번 라인 윗부분이네요. 주석이 24번에 들어가 있죠. 여기가 미디어 콜이 시작이네요. 23번 끝에 활대괄호 뒤에서 한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주석을 달지 않으면 얘가 대체 어떤 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슬래시, 워낙 글씨가 큰지라 CSS에서의 주석은 틀리죠. 슬래시, 별표 두 개, 슬래시. 주석이 잘못 들어가면 의외로 에러가 뜹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대비와 관련된 거다. 반응형 대비. 반응형 대비라고 그냥 간단히 우리말로 써봤습니다. 됐고요. 요 밑에다가 방금 반응형 대비 관련된 클래스부터 뭐 미디어 쿼리는 빼야 돼요. 자, 여기까지 넣어봤습니다. 구분은 되게 뭐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지? 부동 되겠냐? 부동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어제 짰던 내용인데, 이게 뭘까요? 최대 크기, 최대 너비 768까지. 탭 환경을 말해요. 탭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탭 환경도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려보면 옛날 작은 모니터 있죠. 여러분, 뭐, 조그만한 가게나 이런 데 보면, TV 보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PC랑 환경이 비슷해요. 자, 일단은 얘는 건너뛰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볼때 이렇게 접히게끔 하겠습니다만, 혹시 여기다 놓고자 하신다면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자, 그거는 제 설명을 좀 들어본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원본 내비입니다. 반응형 내비죠. 자, 미디어 쿼리. 이 친구들은 600으로 했네요. 600 됐을 때 내용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600, 최대 크기 600 너비까지니까 600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탭을 생각해서 600을 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너비가 틀릴까요? 디스플레이 환경, 즉, 각 회사의 태블릿 크기마다 다 틀려서 그래요. 768은 뭐고 600은 뭐고.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미디어 쿼리의 주된 내용이 여기서부터죠. 이게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은 말고요. 여기 눈에 띄는 애들 있죠. 요거 요렇게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우선 복사를 해주시고요. 인덱스 자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미디어 쿼리가 나오니까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잠깐, 우리는 뭐 그래, 탭에서도 보이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여기다가도 한번 넣고 아래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다, 나는 스마트폰에서만 보였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밑에 only screen and 해놓고 최대 크기 480까지 너비가, 그러니까 즉 480 이하를 말하는 거죠. 스마트폰 환경을 말합니다. 자, 꼰찌로 온애죠. 꼴찌로 온애 아닙니까? 그죠? 자, 요 밑에 온 폰이라는 밑에다 엔드 해주시고요. 자, 이게 끝나는 자리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PC와 탭 환경에서는 안 보이게 했고, 폰에서만 블록처럼 해서 꽉 차게 보이게 해라. 블록이라는 개념이 꽉 차게 보이게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내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뭐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를 좀 복사해서 붙이셔도 될 텐데 일단은 여기다 그냥 남겨놓을게요. 자, 저렇게 빼기 빼기로 하면은 이것도 뭐 늦겠지라고 하는 예로만 보시겠고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든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짰냐라고 하면 되게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위에 있는 말과 아래의 말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보면은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 있는 활대 가로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부분까지예요. 아, 잘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찍어볼게요. 찍으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밑줄이 조그맣게 보여요. 보험 안전을 하는 차원에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미디어 쿼리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컨트롤 C. 자, 윗 것도 잘못됐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세 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카피. 자, 인덱스 자료로 가볼게요. 잘 붙인 게 맞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구분되네요. 여기가 끝나는 자리예요. 여기 찍으시면 밑줄, 여기서 찍으면. 자, 아래에다가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자, 슬래시, 별표 두 개, 슬래시. 이거는 두 번째로 넣은 무슨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자, 리스판시브가 들어가 있는 이상한 소스네요. 자, 일단은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이 일단 주석 부분을 표시는 안 했겠지만, 여러분 여기 맨 꼭대기 있죠? 반응형 내비라고 하는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그래도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디어 쿼리에 반응형 내비와 관련된 내용을 붙여주시고요. 이거는 뭐 2-1이라고 하겠습니다. 2-1. 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가져왔던 걸로는 얘가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불어 이렇게 줄까지는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자, 여기까지를 또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도 안 들어간 순수 CSS로 만들고, 프로그램이랑 약간 비슷한 거는 미디어 쿼리예요. 미디어 쿼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솔직히 미디어 쿼리가 빠져 있었다면은 그냥 민뚱민뚱하게 보이게 돼요.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잘 붙였는지 굳이 이렇게 맞출 것까지는 없겠지만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인덱스 파일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내가 뭘 빠뜨렸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이 인덱스 파일을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PC에서 보이는 환경이군요. 그죠? 자, 그래요. 브라우저 크기가 개발자 도구가 아니더라도요, 브라우저를 이렇게 중간 크기로 좀 줄여주시고, 요거를 줄여주시면 되는데, 두 단짜리예요, 지금은. 자, PC 환경 768로 기억합니다. 768까지 갔을 때는 아직 PC로 보입니다. 줄어드니까, 아이고, 아차했네요, 또. 아차 안 뜰까? 탭 환경이 바뀌어 있고요. 탭 환경까지는 그냥 메뉴가 몇개 없네요. 메뉴가 몇개 없다 보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자,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폰 환경 되니까 확실히 뭔가 글씨는 많이 안 들어가겠죠. 글씨는 많이 안 들어가겠죠. 메뉴를 눌러보니까 펼쳐지는 게 구동이 됩니다. 자, 일단은, 소스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데는 처리는 잘된것 같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Sublime Text.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뭐 일반 그래픽 프로그램에도 내용이 있는데, 뭐 원래는 좀 내용들을 좀 장착을 해서 하는 그런 기능들 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
컬러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 보시면은 테마가 있어가지고 16? 네, 16이라는 걸 눌러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역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반전된 형태로 좀 보인다고 합니다. 바꿔놓고 보시면은 뭐 드림이버랑 비슷하게 하얀 화면에 검은 것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로 같이 조합 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탑 내비라고 하는 애는 전체를 감싸는 애입니다. 전체를 감싸는 애고 여기서부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ID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적인 요소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적용해 놓은 어떤 요소이겠고 기능 내용 안에 어떤 변수라던가 그 다음에 if와 else라는 건 만약 뭐뭐 하면 뭐 이런 뜻이고요. else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로 보통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뭐 이벤트는 좀 써있지 않은데 현재 있는 이 내비를 구동해주는 애가 바로 여기 있는 뭐 이 자체의 뭐 스타일 자체로는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밑에 메뉴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메뉴만 별도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A 태그 자체로 나와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해주시면 메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데 뭐 다섯 개나 여섯 개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액티브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띄웠을 때 한쪽에 어떤 컬러로 되어 있는 내용 액티브라고 하는 요소는 여기 분명히 미디어 콜이 위에 있을 겁니다. 액티브. 액티브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 친구겠네요.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얘가 액티브 형태로 되어 있는 애니까 색깔이 이렇게 보였던 거고 액티브는 뭐 첫 번째 있는 메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뭐 따로 얘한테 액티브를 해주면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자, 그 나머지는 이거 전체적인 내용들 감싸는 내용이겠고 이거 A는 이 내용 중에 링크가 걸려있는 링크가 안 걸려있으면 이게 구동이 안 될 거예요. 물론 리스트에도 이 안에 링크가 A 태그 즉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에 대한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리스트로 만드는 그 버전이랑 좀 비슷하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는 밑줄이 보이는 건데 이 내용이 이제 빠져있다거나 하면은 뭐 밑줄이 보이는 상태 이걸로 하면은 밑줄이 안 보이는 상태로 구현되는 그런 내용이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액티브는 현재 그 부분에 접속했을 때 지금 뭐 페이지 하나이기 때문에 못 느낄 텐데 해당된 부분에 접속했을 때 아니면 마우스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고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낯설긴 한데요. 아이콘은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메뉴로 내용을 써놔서 그렇지 여기 다른 내용으로 대체해 주게 되면은 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메뉴라고 하는 부분 뭐 삼선으로 이렇게 점 세 개로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예, 이 자바스크립트를 눌렀을 때 즉 메뉴 부분을 눌렀을 때 얘는 링크는 안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네임드 앵커라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네임드 앵커라고 해서 특정 A 앵커에다가 ID를 붙이거나 아니면 디비전에 ID를 붙였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된 페이지를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런 내용들은 여기 각각의 ID, 즉 네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클릭했을 때 이거는 반응형 중에서 원페이지 형식의 내용으로 구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링크는 안 되고요. 이걸 눌렀을 때 어떤 환경, 물론 이 환경은 모바일 환경에 됐을 때만 얘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걸 눌렀을 때 메뉴를 펼쳐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스판시브라는 말, 그 다음에 뭐 탑내비라는 말 중에 레스판시브가 아마 CSS 중에 미디어 쿼리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S-80호가 있을 거예요. 반응형으로 됐을 때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플롯 같은 경우는 보통은 기본 탑 내비에 있는 내용들이 플롯이 여기 보면 플롯이 레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착착착착 메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레스판시브 즉 반응형 상태인 우리 스마트폰 환경으로 됐을 때는 레프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플롯이 레프트가 아니라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길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탑 내비인데 A 태그 즉 앵커가 적용되어 있을 때는 즉 레스판시브 즉 반응형 상태에서는 애들이 옆으로 펼쳐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라. 논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디비전들은 다 아래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DIB 만들어 놓고 약간 이 자체는 그냥 껍데기만 있지 직접 응용하는 데는 좀 그렇죠. 지금 여기 바디 태그 직전에다가 디비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반응형 홈페이지 중에서 홈은 맨 꼭대기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두겠고요. 뉴스라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드 앵커, 예, 드림이버의 네임드 앵커를 좀 연상하시면 되실 텐데요. 이 자리에다가 div를 만들어 보시죠. 자, 한글로 되어 있네요. div. 자, div. 자, 저렇게 태그라고 보일 때 엔터를 치시면은 마무리까지 좀 되더라고요. 요렇게. 자, 처리가 돼 있고, 요, 디비전 끝나는 자리에다가 ID를 엔터 쳐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뉴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에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머리글 해서 뭐 내용을 뭐 글씨를 쓴다거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준비를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샵, 예, 샵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름들, 이 이름들, 요 파트 부분을 따로 디비전 중에 ID를 네임 혹은 메뉴 중에는 컨택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조금 비슷해야 될것 같아서요. 머리글로 바꿔봤고요. 자, 네임드앵커의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합니다. 내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는 두 가지의 아이디에 대해서는 CSS를 정하지 않았는데 위치 정보로만 잠깐 봐주시고요. 내용 바꾸는 거는 예, 결과물을 듣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이 친구는 예, 지금 많은 창이 띄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뉴스 자리가 있죠? 그렇죠? 위로 올려 볼게요. 머리끝 3이 조금 맞진 않는데 컨택트 눌러 보겠습니다. 컨택트는 밑에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얼마 내용이 있지 않아서 컨택트와 뉴스는 제가 높이 그 다음에 밑줄 넣는 부분을 CSS로 좀 구분해 놔 보겠습니다. 머리글 3 부분이 너무 작으면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자, 일단은 너무 내용이 짧다 보니까 자체 내에 좀 추가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뉴스는 짧으니까 제가 컨택트만 잠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CSS 미디어 쿼리가 끝나는 부분이나 어디다가 그냥 스타일 끝나는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내용. 자, 확대로 해도 되죠, 이제. 자, 여기다가 내용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 내용 구성. 반응형 중에서도 원 페이지 형식이에요. 페이지가 링크가 돼서 인덱스가 아닌 다른 화면에 뜨게 할 수도 있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샵에서 여기다가 컨택트, 그 다음에 샵 순서는 쪽에 좀 바꾸겠습니다. 컨택트라는 아이디 디비전과 그 다음에 뉴스였죠? 뉴스 얘네들은 나는 공통된 스타일을 넣고 싶다. 자, 활대가로 열고 닫고가 자동으로 나타나죠. 자, 일단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보더 바텀이라던가 마진 버텀 이렇게 좀 줄라갑니다. 자, 보더 다시 버텀 B까지 치야지 나타나겠네요.
자, 1픽셀로 해서 색깔은 예,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FFF. 아, 000이죠? 세상이 깜깜하게 보이는 000 상태. 아, 여기다가는 예, 간단한 솔리드로만 하겠습니다. S-all, 솔리드. 예. 오타가 나면은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자, 마진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고요.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마진 버텀이죠. 마진 다시 B까지 치니까 마진 버텀. 여유 있게 좀 많이 주겠습니다. 100픽셀 정도씩 떨어뜨려 볼게요. 그리고 이 자체는 높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임의로 높이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height, H-E-I-G-H-T, height. 임의로 60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height를 600 정도 주셔도 되겠지만, 그, 패딩 바텀을 600 정도 주셔도 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높이가 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저 상태에다 놓고,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새로 고친 F5번을 눌러볼게요. 자, 메뉴 좀 넓게 놓고 볼까요? 작은 버전이죠? 자, 메뉴 펼쳐보겠습니다. 자, 뉴스 눌러보겠습니다. 600 정도가 이렇게 좀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밑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폰에서 보면 뭐 제대로 된 크기를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뉴스, 컨택트 위치되어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조그맣게 뜨진 않겠죠? 자,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반응형 중에서도 이제 원페이지 형태로 제가 내용을 좀 꾸며봤는데, 여기 안에서는 여러분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위로 올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따로 구성해서 놓아야지, 이쪽 부분에 심심치 않게 또 위로 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반응형이지만 원페이지 형태, 뭐 지금 PC에서 봐도 똑같이 뜰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이고요. 600이 상당히 높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해서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를 직접 이거를 뭐 코딩하거나 자바스크립트를 짠 그런 예처럼은 깔끔하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예를 잠깐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아까 네이비에 있는 내용 중에 위아래로 원페이지로 이어가는 네임드앵커라고 해서 A 태그에 한칸 띄우고 아이디, 특정 아이디 쓰고 했던 게 네임드앵커였거든요. 얘는 네임드 뭐 디비전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아이디만 있으면 다 디비전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디 1의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요. 자, 아이디는 겹치지 않게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박스 구자리가 많이 남아 있네요. 위에는 멋있는 내용도 좀 보이라고 가정해 보겠고요. 이 자리에다가 디비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10. 10에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공간입니다. 내용들을 집어넣는 공간이고, 만약에, 뉴스라던가, 아니면 컨택트, 이런 요소들을 넣고자 하신다면, 요 안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얘는 컨텐츠를 소개하는 공간이죠. 자, 주석 부분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부분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겠습니다. 콘텐츠, 그냥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소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10이라는 아이디는 링크는 안걸 겁니다. 대봤고요. 아직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겁니다. 자, 내용 구성 부분. 내용 구성 부분 중에서 일단 바디를 예, 10을 넣기 때문에 바디 내용 넣기 전에 바디에 뉴스 컨택트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바웃 뭐 이런 개념들을 역시 넣으시면 되겠죠. 자, 복사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아이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복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자체로 가서 CSS 끝나는 자리. 자,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있죠. 자,
내용은 어차피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내용 구성이다. 주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일단 두 개만 했지만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었죠. 바디에 들어가는 요소들. 자, 쭉 내려보면은 아, 여기서부터겠네요. 자, 여기 뉴스와 컨택트. 좀 내용을 좀 너무 길게 써가지고요. 여기까지를 바디 부분에다가 역시 10이라는 범위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부분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유를 두죠. 컨트롤 V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는 다 된 건가요? 예, 컨택트 속성 넣었죠. 그 다음에 예, 내용 예, 컨택트와 관련된 내용 좀 집어넣어봤고요. 자바스크립트랑 전혀 무관한 내용이겠고요. 제 미디어 쿼리랑도 무관한 내용이겠고요.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뜨는지. 인덱스라고 만들어 놨었죠. 자, 그냥 일반 환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그 박스 1, 2, 그 다음에 9를 좀 응용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뉴스, 어차피 뉴스가 보이는데 컨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택트 잘 들어가 있죠? 컨택트가 잘 들어가 있죠? 자, 뉴스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좀 그러네요. 뉴스. 뉴스가 뭐 바닥에 있다면 위치상 먼저 강조라 하는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위 부분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네요. 어느 한 부분은 뭐 그림이 있다거나. 자, 그래서 원본에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반응형 요소 중에 내용들이 원페이지 형태로 일단 들어가 있네요. 뉴스, 컨택트, 어바웃. 어바웃은 만들지 않았는데 역시 만드시게 되면은 내려가겠죠. 지금 아무 답변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누르면 올라가고 지금 이건 누르면 되지만 얘는 아직은 멍텅구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정리 요소는 완벽하진 않지만 집어넣어 봤습니다. 혹시 이 중앙정렬되는 느낌이 좀 싫으시다면 박스 10에 대해서 따로 텍스트 얼라인 뭐 센터가 아니라 레프트로 주신다거나 하시면 원래대로 좀 돌아가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과목은 이제 슬라이드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 부분은 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